무형유산의 보고, 국립무형유산원. 국립무형유산원은 우리의 무형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온전히 전승하기 위해 만들어진 복합행정기관이자 복합문화공간입니다. 직접 느끼고 만지고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공연도 직접 방문하여 즐겨보세요. 필봉 농악 발상지에서 즐기는 신명나는 소리, 필봉 농악 전수관. 농악이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인 것 알고 계셨나요? 필봉 농악을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필봉 농악 전수관은 전수생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많이 찾는 곳입니다. 신선 사상이 담겨 있는 춘향전의 무대, 광안루원. 우리나라 4대 누각으로 꼽히는 광안루에는 음양오행사상, 풍수지리사상, 성리학적 세계관, 신선사상 등이 담겨 있습니다. 승보의 사찰, 순천 송광사. 16명의 국사를 배출한 송광사는 신라 말에 창건되었습니다. 국사전, 화엄경변상도, 목조 삼종불감 등 다수의 문화재를 보존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양산 통도사, 합천 해인사와 함께 우리나라 3보 사찰로 꼽힙니다. 태고종의 총본산, 순천 서남사. 빼어난 풍경과 어우러진 고색창연한 서남사 경내에는 커다란 무지개를 연상시키는 순천 서남사 승선교, 화려하고 장식적인 순천 서남사 대웅전, 신라 석탑의 양식을 계승한 순천 서남사 동서 3층 석탑, 우리나라에 현존하는 유일한 33조사도인 순천 서남사 33조사도 등이 있습니다. 수행의 길, 소리길을 따라 걸으며 신앙과 학문과 문화를 체험하는 코스였습니다. 이 영상의 길을 따라가시면 총 6개의 스탬프를 찍으실 수 있습니다.